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쉽게 볼 수 있는, 여러분들 공벌레 아시죠? 자, 공벌레랑 닮은 쥐며느리를 대략 500에서 700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요. 와 진짜 많죠? 자, 근데 이 친구들 왜 준비했냐면, 우리 쥐며느리 공벌레들은 땅을 숨쉬게 해줘서 뭐 동물의 사체, 뭐 곤충 죽은 거, 식물의 썩은 뿌리, 배설물 등등 해서 지렁이와 같이 토양을 약간 숨쉬게 해주고 토양 위쪽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, 오늘 제가 준비한 바로 이 죽은 하우스 개코 도마뱀을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. 대략적으로 사이즈는 손가락을 비교했을 때 1cm에서 길어봤자 1.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들은 번식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10마리로 시작해도 100마리, 500마리로 번식하는데 6개월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. 자, 부르가 준비한 도마뱀을 주고 내일 아침에 이 친구들이 그 죽은 도마뱀을 얼마나 분해를 하고 먹어 해치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많죠? 야수개코라는 도마뱀은 안타깝게도 수입이 되어 왔을 때 죽어있는 친구들을 제가 얻어온 겁니다. 자, 이렇게 3마리를 넣어두고 한 12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지, 이 수백 마리의 쥐며느리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미러 콘텐츠 제2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드디어 여러분들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. 제가 중간에 잠들어서 다 찍지는 못했지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럼을 이어서 제2의 쥐며느리 컨텐츠 과연 어떻게 됐을지 보여드릴게요. 바로 셋, 둘, 하나, 짜잔. 와, 지금도 쥐며느리가 지금 몇 마리가 붙어있는 상황인데, 야, 뼈까지 다 먹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비늘이나 가죽 같은 게 아직 남아있는 친구도 있네요. 야, 이렇게 이빨 구조가 다 나오고 조금 완벽하게 골격 구조가 나오지 않고 좀 훼손된 게 꽤 많긴 하지만,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있는 곤충의 사체, 동물의 사체를 이런 식으로 하루도 안 돼서 싸그리 먹어 치워줘서 자연에서 이제 청소부라고 불리울만 합니다. 와, 제가 잠든 사이에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.
어쨌든 이 조그만 친구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. 수고해준 지며느리 친구에게 다음에 또 다른 먹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죽은 걸 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상한 거 먹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어쨌든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생물로, 신기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